요즘 TV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TV 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만 받으셔갖고 자 일주일이 되게 기셨죠 여러분들. 막 나오고 싶어서 막 정말 막 일주일 빨리 와라 막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예. 네. 검찰과 언론은 공범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아예 기소조차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것저것 파봐도 기소될 동생도 구속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정경심 교수가 잘 들어 검찰 잘 들어 내 말 들어. 그럼 아마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 기사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출구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뭐 정부의 외압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예, 아마 뻔한 기사입니다. 예, 우리 친절한 민주시민님이 예, 구호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길어요. 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해볼게요. 제가 조국 하면 수호까지 아시죠? 검찰 하면 개혁 여러분들 아시고, 정치검찰 하면 물러나라, 언론 하면 여러분들이 개혁, 기레기는 아웃이다 뭐 하다가 우리가 조국이다, 이제는 하면 여러분들 울지 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 공수처를 하면 설치하라. 한번 해볼까요? 조국! 이 정도로 조국 수호 되겠어요? 저 혼자 목소리 다시 한번 할게요. 조국! 검찰! 정치검찰! 언론! 기레기는! 포착이고! 예, 갑자기 토착예고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예, 토착예고는 박멸해야 됩니다. 자한당을! 우리가 이제는 이번엔 지켜내자. 너 모르실까? 아, 30분부터 네, 바로 좀 정확해 주세요. 다 됩니다. 총물패 이번엔 시작됩니다.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놀이 시작되고요. 네. 이제는 네, 지켜내자가 아니라 이제는 울지 말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번엔 우리의 공수처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 벌써 보기 쉬웠습니다. 구호하면 누구죠 여러분들? 김태현 단장이죠? 네, 저는요 지금부터 또 여러가지 밑에 준비할 게 많아서 예, 저분은요 24시간 구호를 외쳐도 그러면 목이 재생됩니다. 김태현 단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박수 맞아 주세요. 자, 풍물 시작합니다. 같이 잠깐 맞추고 같이.